뭘 그렇게 타고났는지. 안녕하십니까. 대구에 사는 21살 청년입니다. 연변 사람인데요. 제겐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미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. 이준성은 정말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뻥이에요. 다 뻥. 거짓말 통하구나. 녀석과 만나기로 한 날에는 꼭 야야야 다 왔다 다 왔어. 네 보이네. 보이긴 개뿔. 여전히 방구석에 있는 녀석을 늘 기다리기 일쑤고요. 술자리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내 집에 일이 있어서 후딱 당겨올게. 이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매일 술값 내기도 일쑤입니다. 금방 갔다 온다고 하는데 이제 가는 거야.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골골거릴 때도 야 뭐하노 네 집 앞이다 잠깐 나가라.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밖으로 나갔지만 5분, 10분 그 후로 시간이 계속 흘러도 없어.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. 자기네 집 앞이다. 그리고 딜리리리리 네 뭐고 어디고? 어디긴 우리 집이지. 심심해서 그냥 전화해봤다. 네 이만 집에 들어가래. 그냥 서울말로 하시죠. 예. 또 제가 썸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땐 야 너 지금 어디니? 정도가 낫던 것 같아. 야, 마 지금 너 어디고? 내 지금 데이트 중이다. 눈치없이 와 전화지르고. 지금 애들이 지금도 12부터가 막 난리가 났다. 백산 벌어지고 응급실 가고. 야, 당장 돈 들고 빨리 키웠나? 친구들 걱정에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맞나? 내 심심했지 문제야? 개꿈쟁이 보면서 씩 웃는데 정말 한 대 패버리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. 정말 잘해보고 싶었던 그 썸녀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저를 미치게 하는 친구의 거짓말 제발 멈추게 저 좀 도와주세요. 이렇게 진짜 늑대 소년이네. 이런 친구도 있어. 양치기 소년이에요. 늑대 소년은 어렸을 때 거의 하잖아. 일단 고민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어우 뭐 잘생겼네 귀엽고. 뭐가 당하게 생겼어. 아니, 깜짝깜짝. 그리고 약간 놀려먹고 싶어 얼굴이. 남자들끼리는 진짜 장난 많이 치고 그리고 또 귀엽게 치고 그리고 또 귀엽게 특히 냄새 왜 맡아봐요 발을. 발을 이래서 왜 냄새 맡아본 거예요? 아 실수할까봐. 아 냄새 날까봐 혹시. 냄새 혹시 날까봐. 지금 누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? 누가? 아니, 여자친구. 아 여자친구 때문에. 여자친구가 신경 쓰이면은 요 발을 이렇게 이렇게 숨기고 어우 얘 뭐가 안 잡히는구나. 아 친구가 진짜 그렇게 거짓말장이에요? 간은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이에요. 아 진짜 거짓말이에요? 5분 통화하잖아요. 캐내면 거짓말 이 20개 나요. 5분에? 네, 5분에요. 예를 들면 또 뭐 제 생일날 있었거든요. 생일날 시가이가 전화가 왔고 아, 나 진짜 정말 아프다 하길래 알았다, 쉬어라. 그러면 다음주에 보자 하고 나서 친구랑 술 먹고 나왔는데 여자들이랑 어깨동무하면서 히닥거리면서 걸어, 걸어가고 있대요. 진짜 너무 이러고 달려가서 멱살 잡고 그냥 쌍욕도 하고 야, 니 뭐하냐? 하면서 극하다가 연락도 안 한 적도 있어요. 진지하게 싸웠네. 아니 근데 뭐 그래 아니, 우리 콧바람 없고 냄새 맡고 왜 이래? 아야 드러날 거냐 저 피부로 뽀얘가지고. 여자 친구 만난다고 뭐 이래서 거짓말하는 경우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아요? 아 그런 건 눈 감아줄 수 있네. 저는 도로 지나쳤어요. 돈 쪽으로 이제 한날 이제 희거이 옷 산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지만 야 환아 카드 잃어버렸는데 20만 원만 빌려도 내일 내 실력은 막 그거 학원비 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 빌려도 알겠다 카드 끌고 줬어요. 어 주고 밥 먹으러 갔거든요. 희거이 카드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그럼 학원을 못 다녔겠네. 네, 학원도 못 갔어요. 그것도. 등록 못 하긴 돈이 없을까. 왜 매번 그렇게 당하고 사세요? 답답하죠. 왜 당하나.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한데 자가 정말 표정 변화 없이 거짓말 치고 아픈 연기는 진짜 세계 1등이에요. 아픈 연기는 세계 1등이에요. 세계 1등. 믿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가 KBS